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제어할 거예요? 만약에 베이비백스처럼 만들면 학생에서 여친을 사귀는 거야! 토론을 할 때는 이 끼를 끼고서 찬성 쪽인지 반대 쪽인지 알아보기 쉽게 할 겁니다. 형광 노란색이 찬성 사람들이 이따 끼면 되고요. 주황이 반대 쪽이 해주면 되겠죠. Welcome to Nerd School. 급하게 베이맥스를 쫓아가는 기호. 자,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자, 찬성과 반대는 정해진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성 반대 중에 어디가 먼저해? 반대. 찬성이 먼저 얘기해. 찬성이 말 끝날 때까지 반대가 얘기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반대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가 얘기할 때 찬성 얘기해야 해.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 시간 5분 주겠습니다. 앞 사람과 토론해보세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어나도 돼요. 어떻게 제어할 거예요? 전화를 꺼야 되니. 만약에 베이비백스처럼 만들면 우리 아무리 때려도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전원 버튼을 끄면 되니까 편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앞에 밖에서 놀라는 거야. 밖에서 여친을 사귀어. 왜 가상에서 여친을 사귀는 거야. 자, 혹시 찬성 측 중에 저는 이런 이유로 찬성입니다. 발표해볼 사람? 저기 나온 베이맥스처럼 되게 좀 보드라운, 아주 보드랍고 아주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풍선 같은 재질을 만들면 때려도 저희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핸드폰하고 컴퓨터, TV가 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 우리 예상외로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키어로도 보면은 칩 하나로 통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착한 칩을 빼고 나쁜 칩으로 그냥 쫙 하고 꽂아버리면 비키어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칩 하나로 통제한다 그랬어. 그러면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훨씬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찬성 측 사람으로 다시 넘어와서 아까 내가 얘기해본 반대 측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I도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AI의 전기도 다 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마저 전기로 움직이면 전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쬐끄만 언니가 인공지능한테 전부요. 근데 어차피 총을 쏴도 그냥 뚫리기만 하니까 그 테이프로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안 죽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 했는데요. 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든 힘이 있는데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목이 아픈데요. 이거하고 아주 그냥 덕분에 목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느라 목이 너무 아팠어요? 귀도 아파요. 좋습니다. 기미가 있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말하느라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스트레칭 먼저 할게. 옆에 안 다이지? 안 다는데요? 체크. 한 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추고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 우리 랜덤 플레이 댄스 많이 해봐서 알지? 네. 좋아요. 요거 오늘은 요걸 하면 좋겠다. 먹어놨던데도 좀 풀리고 귀엽네요. 하고 나면은 그래도 뿌듯한 거와 재밌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선생님! 완전 이쁘고 준비해주세요.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굉장히 하고 싶고요. NCT, 특히 NCT 하고 싶어요.